최근 청주를 중심으로 쓰레기가 제때 수거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차에 단 발판을 떼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그 실태와 대책을 현장K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쓰레기를 수거하러 다니는 청소차. 차가 도로 요철에 덜컹하자 뒤쪽 발판에 서 있던 60대 환경미화원이 중심을 잃고 떨어집니다. 결국 머리를 크게 다쳐 나흘 뒤 숨졌습니다. 사고 이후 청주시 등 주요 시군은 사고 예방을 위해 청소차에 발판을 달거나 수거원이 매달리지 않도록 하라고 공지했습니다. 쉽게 오르내리기 위해서 청소차에 발판을 단 채 타는 건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상 불법이라는 겁니다. 차 한 대에 하루 최대 15톤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거원들은 새로운 대안 없이 업무 강도만 커졌다고 말합니다. 저는 지금 쓰레기 수거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는데요. 내려서 보니 제 허리 높이를 훌쩍 넘습니다. 수거원들은 이 높이를 수시로 오르내려야 합니다. 좀 많이 힘들고 무릎 같은 데도 조금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거량도 그전에 비해서 지금 아무래도 시간이 늦다 보니까 한 절반 정도로. 타고 내리기가 만만치 않아 웬만한 거리는 아예 걸어다니면서 수거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쓰레기가 제때 수거되지 않아 악취 등을 호소하는 민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알아요, 제때. 제가 발판 뛰기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돼요.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은 지역에서 운행 중인 저상차 형태의 청소차입니다. 수거원들이 수월하게 타고 내리도록 운전석과 수거 공간 사이에 수거원들이 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환경부가 2018년에 개발한 한국형 청소차입니다. 30cm 그 정도 다리 한번 들어올 정도 높이가 되니까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6년에 한 번씩 바꾸거든요. 그때쯤 되면 아마 다 이렇게 저상차로 도입시킬 겁니다. 하지만 충북에는 이런 저상차 형태의 청소차가 겨우 5대뿐입니다. 당장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올해는 적용하기가 어렵고 내년에는 좀 인력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개선해서 수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은 한 해 약 60만 톤. 1년 내내 쏟아져 나오는 폐기물 수거에 내몰린 수거원과 환경미화원을 위한 근로 여건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